분들 아세요? 주로 어떤 분들이 알아보세요? 이제 아무래도 중장년층 분들이 좀 많이 좀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팬분들도 많이 늘어났어요.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. 사실 이제 길 가다 보면 금메달! 금메달도 김혜승 씨랑 좀 하고 또 제 노래가 또 사랑만 눈물만이라는 곡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그 노래가 또 서로 타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더라고요. 그 사랑과 눈물과는 네. 저희 도전공연 무대에서 많은 분들이 부르세요. 애창을 해주셔서. 제가 그 불러주시는 분들한테 꼭 감사하고 좀. 예. 그래서 오늘 의상도 반반이에요? 네.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의상도 사랑과 눈물반으로 입으셨어요. 두 벌 깎내야 돼요. 옷감이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요. 저는 진혜성 씨 워낙 그 아까 노래도 좋았지만 굉장히 구성지고 어떤 생활의 연륜이 느껴지고 막 맛깔나게 하잖아요. 그래서 사람이 좀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가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앳되시네요. 네, 아니 30대라면서요? 예, 30대 초반 들어서는 세상에 정말 어쩜 이렇게 잘해요. 예. 근데 그 나이에 어떻게 사랑반 눈물반을 알아요? 그 맨 처음에 이제 사랑반 눈물반 이제 인생을 갖다가 잘 몰라요. 저는 지금도 잘 모르지만 항상 이제 어르신들하고 이래 소통을 하다 보니까 네. 제가 몰랐던 부분들도 자동적으로 알게 되더라고요. 오히려 노래를 하면서. 예, 노래 하면서 인생 공부도 자동적으로 돼서. 아유, 근데 어떻게 그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사랑반 눈물반 한 소절만 좀 해주시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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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반 눈물반 인생이란 그런 기본이거든요. 어쩜 이렇게 전화기 편안하게 정말 타고났네. 그러니까 뭔가...